히히, 카드 보상을 받습니다. 카드 하나를 제거합니다. 수바. 뭐지? 대단원의 막을 암시하는 것인가? 대단원 단투. 대단원 대단원 실패. 이쯤 되면 망스메리 스멀스멀 킬가 놓쳐주고. 어? 전략가 일단 못 먹어도 한번 고해줘야. 또 전략가 떴네. 이 카드가 버려지면 난 분명 버렸는데. 사기다. 아니? 뭐임? 고래향 첨가. 에이야. 킬각이었구만. 아이야. 아, 뭐야 이거 망했는데. 지금 12층인데 시작대기랑 다를 게 없네. 변화로 한탕하자. 하, 세상에. 잠깐만, 이거 희망 고문인 것 같은데. 야, 이거 희망 고문이야. 잠깐만. 아니, 어차피 조진 게임인데 이거. 아니, 대단원 어떻게 쓰냐고. 아, 잠깐만. 와, 이게 안 나오네. 안 돼. 와, 희망 고문 쩌네. 아, 이거 어떡하지? 어, 그래, 이거밖에 없다.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.
기도할 시간이다. 제발. 제발. 고개 반신경 빡 뜨면은 응? 끝나는 건데. 아이 뭐야 이게. 아 그래. 이 정도면은 야, 이 정도면 잘 나왔다. 이 정도면 잘 나왔다. 예, 물음표랑 여기 상점 두 개 있는데 여기 엘리트가 길막하고 있죠. 가야 된다. 근데 가야 돼.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. 처분이 좀 살려줄 수 있나? 아이 처분색. 처분을 처분해야 되는데. 1뎀. 털렸다. 아, 그걸 지네. 허접색.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슬더스. 시즌 1호 대단원. 야비뿔. 야비뿔 미쳤다. 가방님도 아 왜 칼침. 잠만. 야 아, 왜 나도 칼찌가 나와? 야, 이거 잠깐만. 하, 어떻게 안 되나? 어떻게 안 되나? 어떻게 안 되겠지? 아, 잠만, 제발. 대단원도 빠지고.
저분 획 맨날 생존자랑 싸우더라. 아니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고작 흑우 부적을 준다고? 사일 흑우색. 드루 하나도 안 나왔다. 포션도 마땅한 거 없고. 그래도 개노답 사명제는 아니네. 아, 에반데 능숙강선 에반데 능숙강선. 아싸 실력계야. 아 불쾌. 과연? 과연? 과연 이 아이언클레드가? 아니 아이 이 사일런트가?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사일런클레드 카드 파밍 도와줘. 아니 코스트가 왜이래. 3코스트 적 전체 50딜 쓰지 그거는. 아 궤도까지 강화해서 주네. 아니 자도 되지 이거. 안 자도 되지.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. 쫄리니까 잘까 그냥.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잖아. 쫄보색. 누가 아이언 클레드 소리를 내었어? 누구인가? 대단원 한 번도 안 뜨는 것도 이 정도면 놀랍다. 아이고.
시체 폭발, 폭주. 야, 고개나 좀 줘라. 노상목. 곡. 곡곡곡. 곡. 길적이고. 여기 가서 물음표 쭉 보면서 가다가 다리 한번 부러지고. 노목. 노가다 목상가. 리즘 괜전 떴다. 괜전 들고 오자. 처분 딱 치니까 지우고. 에이, 열받네 이거. 처분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보고 있으니까 빡쳐서. 세상에. 아니, 편지 칼로 잡으려고 돌렸는데 사고. 스킬이 없네. 쌉. 아니, 이런 젠장. 쓰레기 게임. 쓴다. 아, 예상대로 한번 다리 부러지고. 와, 다행이다. 아, 왜 대단 없었지? 열받으려고? 골칫거리 뺐어야 했네. 아, 고개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. 고개 언제 줌? 시험도미. 아이씨.
진짜 이렇게 고개가 안 뜨고. 많은 걸까? 뭐지, 왜 계속 똑같은. 고객님 어디 계십니까? 고객님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병폭 근전. 이거는 강화 찍어야 되지 않을까? 킹즈키? 가즈키? 아니! 아니 미친 겜. 고개 집으면 곡불 주는 거다. 쓰레기. 아니야, 아 갓게임. 대다돈으로 표창 보는 거. 이거 핑핑이도 못 잡겠는데. 심장은 고사하고. 아이 감사합니다. 땡땡. 심장은 둘째 치고 핑핑이도 못 가.
제거하고 다음 방에서 저거 가져오죠. 포션. 순수. 순수 잠깐 제거하지 말고. 돈 남겨서 포션 살 때 쓰려고요. 실력으로 도두 데카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아! 이쯤 됐어? 이 방의 제목을 한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죽었네. 이야, 세상에. 달팽이한테 연막 뿌리고 도누데카랑 싸우러 가면 안 되나?
잡을 수 있나? 지금 8 곱하기 3이지. 10에다가 약품을 리면 7이지. 이제 대단원 때리면 잡겠다. 근데 심장은 왜 이렇게 잡아? 창방은 고민거리가 아니고 심장은 포션 민포살 떠야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래놓고 창방에서 첫 턴에 고개 못 잡아서 쳐맞고 죽는 거 아닐까? 상당공대. 아이고 세상에. 우와 세상에. 아이고 코스모스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세상에. 와우. 순수 강화할까?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삽질하거나. 오오 세상에. 오오오. 근데 아모른 직다. 거의 한 90% 가까이 깼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? 그래서 막바지에 해시계 주판 뜨는 거 봐. 해시계 주판. 고개 드세요. 고개 달라고. 방송 제목 고생 이겜 갓겜.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게임이. 아니 해시계 2스택 어떻게 맞춤. 아 이게 짝수 들어오라서 안되는 거 아니야? 됐다. 제발. 킹 갓겜. 킹 갓겜. 고티. 어 잠깐만. 어 가쿠사 잠깐만. 이걸 긴장감을 주네.
이제 수탄 돌리고 15 돌리고 아 15이 아니라 흐릿함 돌리고 하면 되니까. 와 이거 진짜 주판이 살려네. 해시계 해시계는 뭐 없어도 그만 아니야. 근데 주판은 없었으면은 끔살이지. 사일런 클레드. 어차피 갱거 공격 도전 뭐 있나 한 보시. 뭐 저런 게 나지? 보션이? 예, 잘 봤습니다. 거지 같은 것만 주네. 거지 같은 것만 주네. 정말 그러게나 말입니다. 연막타는 자유의 몸이에요. 어서세요. 연막타는 자유예요. 무료 연막타.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일 대단원 덱도 은근히 확률이 높은 게 아닐까. 욕심 픽이 아니라 승률 픽인 게 아닐까. 대단원이 희귀 카드라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. 와처는 없어도 쓰고 있으면 끝난다 수준인데 대단원은 없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압축을 선생님, 우리 카드가 다 없어요. 애를 못 올려서 대단원을 못 씁니다. 아니에요. 자신감을 가지십시오. 꽃색이 되겠습니다. 연막타는 공짜예요. 놔줄 걸 했잖아. 아, 놔줬잖아. 염통 고챙이. 아스트롤라베가 했다.
야, 이거 근데 진짜 주판. 마지막에 고개 흐릿함까지. 운발 똥만 게임이구만, 이거.